네, 오늘장 또 2차 전지, 전기차 관련주들 다시 또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. 솔루스 첨단 소재 보고 계신데요.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가 테슬라 쪽에서 전지박 납품 얘기가 들리면서 개장 초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. 19%대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한 5%대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. 어쨌든 그 테슬라가 자체 생산하는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동박을 납품을 하게 될 건데 이게 한70%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어쨌든 2차 그 소재 업체가 배터리 업체 중간 업체를 끼지 않고 납품을 하는 거는 좀 최초인 상황인데 그만큼 미국 시장 쪽으로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다음에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가 유럽 쪽에서도 공장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되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게 될 거거든요. 그러면 미국에 이어서 이제 독일 베를린 쪽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도 이제 전지박을 납품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전지박에 대한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매출은 나오는데 좀 이익이 줄어들었지만 올 하반기부터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이익이 좀 개선이 되면 주가 수준은 현재보다는 조금 더 위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솔루스 첨단 소재 좀 기술 분석도 좀 해주시죠. 수급과 좀 실적은 또 어떻게 됩니까? 네, 지금 현재 솔루스 첨단 소재 차트 보면서 설명을 네. 드리면요. 올 11월 달에 한 12만 원을 찍고 주가가 지금 현재 5만 5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. 어쨌든 전지박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주가가 좀 아래에 머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현재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한번 이탈한 상황에서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좀 쌍바닥이라든지 한번 바닥을 한번 더 확인을 한 다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공략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6만 원갭 부분을 좀 메워주는 수준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중장기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 이탈 5만 5천 원 이탈을 나왔다고 해가지고 손절을 치기보다는 좀더 추가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다 설명을 드립니다.